네, 안녕하세요. 코리오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일 좀 처리하고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제가 카메라를 들지를 않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안 하냐, 왜 영상 안 올리냐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태국에 돌아가서는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유튜브 활동 할 예정이고요. 걱정해주신 분들, 기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제가 준비하던 프랜차이즈 식당, 한식당은 지금 온누첨이 거의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가자마자 저도 빨리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도착하면은 저도 굉장히 바쁘게 태국에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집기류 사고 인테리어도 마저 마무리하고 직원 뽑고 직원 교육하고 예상으로는 한 5월 첫째 주 정도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돌아가자마자 바로 송크란 기간이에요. 어제부터 태국이 송크란이었는데 한 내일 정도쯤 돼서 저도 한번 송크란을 즐길 예정이고 설렙니다. 오랜만에 3주 만에 돌아가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설레고 또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으니까 또 굉장히 어색하네요. 시간이 한 2시간 남아가지고 공항에 좀 빨리 왔어요. 이것저것 좀 살 거 사고 구경도 좀 하다가 비행기 타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어프레미아라는 새로 생긴 항공사를 타봤어요. 내돈 내산인데 거기에 프리미아 42라고 좀 프리미어 이코노미석이더라고요. 좌석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굉장히 편하게 왔는데 갈 때도 그 좌석으로 가요. 이따가 비행기 타면은 어떤지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사는 비교적 좀 최신에 생긴 항공사라고 하더라고요. 좌석은 일반석이랑 똑같이 2, 3, 2 열로 되어 있는데 앞뒤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키가 178 정도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거의 다 펴질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도 굉장히 많이 뒤로 제쳐지더라고요. 오늘 태국 돌아갈 때도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내돈내산이었습니다. 이따 기내식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콕 수완나폼 공항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덥네요. 태국이 요즘이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거든요. 아, 이 습하고 꼬릿꼬릿하고 이 더운 감성. 태국에 오니까 근데 덥고 뭐 습하고 그래도 저는 고향에 온 것처럼 굉장히 뭔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평온합니다. 택시 잡고 집으로 가야겠어요. 바이 라산 지나칼린 카. 바이. 미터 참에 카피. 미터. รู้จัก คอนโด Parkland มั้ยครับ เคยเห็นอยู่ ครับอยู่ใกล้ๆสถานีรถไฟฟ้าครับ อยู่ใกล้ๆสถานีรถไฟฟ้า Parkland สินครินทร์นะ ลาซานสินครินทร์ครับ โอเคครับ ชวน 아침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계속 저녁 9시 10시쯤 잠들어 가지고 아침에 6시 7시면 깼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태국에 도착해서 어제 첫날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 아침에도 한 6시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부터 빅시 가가지고 밥 먹고 은행 볼일 좀 보고 오늘은 제가 지인들 좀 만나가지고 좀 할 일이 있어요. 지인들 좀 만나고 그 다음에 가게, 네, 오픈 준비 중인 가게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제가 또 3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인테리어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사진이랑 영상으로는 많이 봤는데 오늘 실물을 드디어 영접하러 갑니다. 온룬역 빅시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친한 형님이 태국에 놀러 오셔가지고 오늘 만나가지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픈하는 가게를 같이 보러 갈 거예요. 카오산 어저께 갔다 왔다 그랬나? 그저께? 그저께 어제 나서. 와, 지금 카오산 가면 죽어요. 난 못 가. 난 낮에는
낮에는 그래도 좀 널널한 거 봐. 저녁 때는 저녁 때 진짜 쌈박질하고 난리 나요. 술 먹고 서양 애들. 나 거기 3시간 있었다니까. 근데 아 여기야? 여기 여기. 지금 저도 인테리어 해놓은 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좌석을 최대한 넓히려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데 여기로 지나다닐 공간이 있어야 돼가지고 지금 딱 요만큼 해놓은 거 같네. 와 뚱뚱한 직원 뽑으면은 서프라이즈였어. 3명밖에 이해 못해. 이거는 아이스 메이커. 얼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튀김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철판 음식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불 하고. 최소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정수기 하나 놨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없어가지고 수납 공간을 다 위쪽으로 뺐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다 수납해놓고. 대신에 시원하게 하려고 에어컨을 양쪽에다가 좀 그 용량 큰 걸로 두 개 놨어. 그리고 아직 바깥에는 인테리어가 안 끝났거든요. 안에 바깥에는 이제 간판 달고 위에다가 기와로 쫙 한옥집처럼 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가게가 바로 큰 길에서 요 정도 거리에요. 걸어서 한 열 발자국이면은 온누녀역 큰 길이 나옵니다. 네, 상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송크란 기간이라서 이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긴 했는데 평상시에는 가게 문 다 열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 이 자리가 이자카야예요. 일본 이자카야. 이 이자카야는 12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12시에 끝나고 한 잔 더 할 사람들은 저희 가게로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기에요. 여기 이게 뭐가 많아요. 이거 저기 MBK점에도 있거든요. 거기는 줄을 2시간씩 서요. 보통 일반적인 무카타 식당은 뷔페인데요. 여기는 고기는 세트로 주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채소랑 소스가 이렇게 뷔페식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좀 달달한 바베큐 소스 비슷한데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귀여워. 오, 로봇이가 원해. 예쁘게 나오네. 이거 한국에 삼겹살 했더니 여기는 무카타네. 그러니까 원래 무카타가 한국의 그 삼겹살 먹는 거를 태국 사람들이, 태국 군인들이 보고 만들어진 음식인데, 내가 알기로 6.25인가? 베트남 전쟁 때 그 태국 군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거를 보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만든 이 음식이 이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옛날에는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숙기식으로만 먹었어요. 물에 담가가지고 고기를. 엠케이 같은데. 태국 애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구워 먹는 거랑 이 샤브샤브랑 합쳐가지고 이 음식이 만들어진 거고. 무카타라는 말은 무가 돼지고 카타가 이 불판을 카타라 그러거든요. 불판을 구워 먹는 돼지고기란 뜻인데 이게 최근에 이 이름으로 바뀐 거고 원래는 무양까오리였어요. 무양까오리란 뜻이 한국식 돼지 구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집이 좋아. 첫 번째로 에어컨 나오고 두 번째로 이 고기나 해산물 이런 게 좀 신선해. 미쳤네. 맛있다. 네가 좋아하는 소주가 제일 맛있네. 무카타 예전에 드셔보셨죠? 응. 여기가 제일 맛있네. 여기가 맛있어? 응. 잘 데리고 왔네. 맛있다. 카오산 6시 반에 갔잖아. 6시 반? 응.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내리는 데를 입구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 탑 있는 데 있지. 근처까지 못 가요. 못 갔어. 걸어 들어가야 돼. 30분을 걸었어. 구글을 보고. 네. 메인 도로 진입하는 데까지 또 30분. 그나마 그때는 조금 사람들이 없었어. 네, 네. 밥 먹고 집에서 조금 쉬다가 저녁 때서 다시 나왔어요. 아까 그 형님이랑 같이 물놀이를 좀 하려고요. 카오산은 아무래도 도저히 사람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고 시롬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낮에 실롬 다녀온 친구가, 와, 실롬도 사람 엄청 많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카메라 원래 쓰던 거를 안 갖고 오고 지금 핸드폰으로만 찍을 건데, 여기 그 물 방수되는 거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최대한 한번 분위기 어떤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고 물 계속 뿌려대고 그럴 것 같아서 촬영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와, 도착했는데 아직 그 실롬 물총 쏘는데 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차 막히는 거 보세요. 와, 일단 그 형님 안쪽에 계시다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영상 카메라 켤게요. 와,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사람 인파 좀 보세요. 대박. 밑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내려갈 용기가 안 나는데 이거 어떡하죠? 빨리 가서 형님 찾아야 되는데. 아, 한 시간 만에 형님 만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요. 한번 나가볼게요.